태권배틀 2019 아나걸 오수아입니다. 경기 해설을 위해서 도기현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5번째 배틀입니다. 경량급의 경기인데요. 바로 SPMC와 용인대의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 회장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지금 SPMC는 2전 2승 지금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고요. 그렇죠. 이 팀은 다 지금 노련한 태권군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뭐 카푸엘라도 한 선수도 있고 그래서 무술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모인 팀이거든요. 그래서 2전 2승하고 있고 좋은 경기 할 것 같고요. 용인대에는 태권을 전공하는 태권꾼들이기 때문에 역시 좋은 모습을 기대합니다만 네. 아직 어린 대학생들이고 또 이 태권 배틀에 적응을 아직 많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노련한 SPMC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아,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SPMC의 승리를 예상하셨는데 과연 실제 경기에서는 어떨지 지금부터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첫 경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왼발 온다. 안 따리, 안 따리. 아, 예. 얼굴을 맞았는데 정확한 타격이 아니어서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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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야. 얼굴을 맞으면 이게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첫 나오고 나면 심판이 쳤다고 봅니다. 옆으로 나와 옆으로. 네, 지금도 발다리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심판 인정이 안 됐습니다. 네. 야, 한번 로킥 떠. 그렇지. 로킥 떠. 망설이지 마. 제대로 차. 생각하지 말고. 왼손 올려, 왼손 올려. 그냥 차, 차. 그렇지. 경기 재개합니다. 아니, 경기 집중해. 아니야. 떨어져. 떨어지라고. 아, 예. 아, 팽팽하네요. 팽팽하네요, 정말. 잘하고. 형, 다리 더 차야 돼. 아직 상대방 다리 안 풀었어. 떨어져. 그렇지. 이게 선수들이 경기 중에는 아픔을 잊는다고 하죠. 아니, 아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SPMC 경고가 한번 들어갔는데요. 예, 지금 왜냐면 이제 잡고 찰 수 없는 잡고 찰다고 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잡는 거 잡시 한 번만 잡시. 아, 이제 백종원에서 잡지를 바꿔서 붙어서 넘기려고 하는데요. 압박해야 돼. 자, 이대로 무승부가 날 경우 SPMC가 아, 자, 이렇게 네, 계속 예예 예. 아, 예. 아, 예. 지금 둘 다 정확히 타격이 안 들어가는데 예. 아, 예. 두 선수 다 굉장히 경쟁감이네요. 지금 몸통을 맞았어요. 이제 고의가 아닌 경고는 안 갔습니다. 아니야. 동시에 넘어졌기 때문에 승부 승패는 이게 안 됩니다. 예. 넘어뜨려도 깨끗이 넘어뜨려야 되는데 같이 넘어졌기 때문에 승부가 인정이 안 되고요. 오는 거 잡고 잡을 수 있는 승부 잡을 수 있는 아니야. 오는 거 잡고 잡을 수 있는 승부 잡을 수 있는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 SPMC 승리입니다. 마시고 경기하세요. 아, 예, 심은호 선수. 그렇지, 아니야. 아, 그렇지. 예, 아주 공격적이네요. 아, 예. 좀 멋진. 아, 예. 야, 아니야. 아, 심은호. 양심가격. 경고. 아, 차분하게 경기하세요. 예, 이제 자, 경기 재개합니다. 예, 이제 백정민 선수 경고 하나 있어요. 지금 둘 다 경고 하나씩이죠. 예. 둘 다 경고 하나씩입니다. 거리를
발을 주면 발을 또 찰 거예요. 운동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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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왼발. 아! 마을의 어른 세 분이 합의를 하고 합의 결과 청소수의 정확한 공개입니다. 자, SPMC 같은 경우 지금 마지막 선수인데요. 다음 경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누가 손 올려? 천천히. 누가 손 올려? 안 아파? 손 안 올리는 거 돼요? 같이. 아, 예. 아,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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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역시. 아! 아! 대치기! 경량급의 경기를 뜨겁게 달궈준 신문서 선수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정말 단시간 안에 승부를 내어주었는데 오늘 경기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려고 임했습니다. 앞에 신동관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 한을 풀어주듯이 나오자마자 정말 몇 초 안에 승부를 맞습니다. 냈거든요. 네. 평상시에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업이 네. 끝나고 예. 이제 운동을 하고 또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연습하고 겨루기도 많이 중점적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겸손하신데요. 앞으로도 저희 올해 태권 배틀의 유망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문서 선수 앞으로도 멋진 경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SPMC의 MVP 백종민 선수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SPMC에서 네. 굉장히 좀 제가 알기로 강력한 편에 속하시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경기 좀 아쉽겠어요. 예, 좀 많이 아쉽고요. 네. 제가 이제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체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못 보여줘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럼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나요? 평상시에 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다음 경기에는 더 네. 많이 연습해서 나오실 수 있을까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다음 네. 경기 때는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SPMC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SPMC 화이팅! 화이팅! 네, 회장님이 예상을 아주 잘하시는 편인데 오늘 예상에 빗나가서 용인대가 승리했습니다. 용인대 오늘 굉장히 멋있는 경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네. 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경기는 SPMC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맞아요. 용인대가 너무 잘해서 맞아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SPMC의 그 처음에 나오는 황지원 선수, 카포엘라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네. 기량이 좋았고요. 네. 백종민, 김농욱 이런 선수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아주 그렇죠.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인대의 선수들 정말 뭐 경기를 보셔서 알겠지만 더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발차기. 처음에 나왔던 신동호 선수도 기량이 뛰어났고요. 그렇죠. 두 번째 나왔던 신문섭 선수는 그야말로 우리가 택견이 발기술이 뛰어나서 백기신통 비각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수를 보고 백기신통 비각술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만큼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자랑스러우셨겠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같은 택견 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뻤고요. 용인대가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서 앞으로도 좀 더 택견판에 활성화가 될 수, 택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SPMC, 뭐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예기치 못하게 지긴 했지만 그렇구나. 역시 저력이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또 현재 이전 2승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용인대는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신 두 팀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용인대의 승리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배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